하겠다고 집어넣어야 차례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와글와글 이게 뭐냐 거의 87년 수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최근 서울 미아동의 한 교회 강연장에서 한 말입니다. 여당이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3.1절 집회에 나와달라는 겁니다. 일부 대형교회에서도 개헌을 막아달라며 집회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건강관계로 활동이 어려운 분 외에는 모두 참여합시다.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일부 목사들은 외부 강연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어떤 그 편향된 의견이 나누어지니까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방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든가. 교인들과 극우 성향 시민들이 모이는 단체 채팅방에도 집회를 안내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실제 기독교 단체 일부는 내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문체부 공무원이 강원랜드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말 문체부 관광산업팀 김모 팀장이 조카 등 친인척 4명의 채용을 강원랜드에 요청했고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는 당초 뽑기로 했던 채용 인원수까지 늘려가며 이들을 모두 합격시켰다는 걸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더구나 이 4명의 합격자들은 서류 심사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강원랜드가 김 팀장의 위치를 의식해 이들을 채용한 걸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가 맡고 있던 관광산업팀이 카지노 관련 업무를 하는 데다 과거 강원랜드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한 부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검은 김 팀장과 강원랜드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번번이 반려했고 결국 별다른 처벌 없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이 당시 채용청탁자 명단에 올라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의식한 조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과 권성동 의원의 채용청탁이 비슷한 양상이어서 문체부 공무원을 뇌물죄로 기소하게 되면 권 의원 역시 뇌물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당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석연찮은 수사 종결 배경에 권 의원 등을 의식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입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이다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가까스로 합의점을 도출한 여야. 당초 빈손 우려가 나왔던 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체면을 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새날의 마틸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차가 진행하는 오늘의 시사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재밌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하자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도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라면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라. 그렇죠. 이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소 뒷걸음질치다 쥐밟은 격으로 이 정말 삶의 핵심적인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보는 거죠.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여버리면 소편한데 왜 사람 살려두고 두고 괴롭힐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징역형의 근본 원리가 그런 거죠. 사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 사회적으로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정확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장제원 이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형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 맥락도 없고 그냥 징역보다 무서운 게 사형이야. 사형은 바로 죽이는 거야. 옛날에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사형 선고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즉결 처분. 박정희 전두환이 했듯이 예, 예. 그 즉결 처분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사형이라는 제도와 형법에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세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인류의 법률사가 진화하고 있어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시스템에 적합한 법률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 왜냐?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첫 번째가 교화형이거든요. 교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가둬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교화에 30년은 걸릴 거다. 지금 이래서 최소 검찰 입장에서는 네. 교화가 되려면 박근혜가 30년은 갇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이런 의미로 징역형을 내린 건데 이 장제원은 이 교화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징역형이 그리고 사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말대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징역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징역형을 살 확률도 높아요. 30년 살고 사형. 그러면 지금 박근혜가 69세인가? 66세. 66세 대학이 30이면 96세잖아요. 그 정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장제원은 본인들이 그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는 게 법원이 만약에 이 발언에 확 열받아서 더 심리를 철저하게 해서 아,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있어도 교화가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교화 불능이야 라고 했을 때 사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교화 불능일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의 지금 이런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장제원이. 맞아요. 그때는 예, 또 딴소리 했어요.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박근혜에게 내려지는 이런 구형량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를 좀 봐달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차라리 죽이라는 건지 예, 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에 논평 끝에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30년 구형이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뭐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계속해서 청와대와 그 사법부가 내통을 해서 이런 구형을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명정님, 이게 그 30년이라는 구형량이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유기징역형의 최대 형량이고요. 검찰이 구형할 때는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고 교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합니다. 50%까지. 그래서 45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유기징역형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기징역형으로도 교화가 안 돼. 그럼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금니 아빠인가요? 네. 네. 이영학. 이영학 그 사람 사형 구형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100년 200년 있어도 교화가 불가능해 하면 선고를 내려요 법원이.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정해요. 그게 언제다라는 예고 정해진 게 없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나 내일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내일 죽을 수 있어를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신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신형보다 더 네. 무섭죠. 왜냐하면 종신형은 그래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뭐. 나 죽으면 나가겠지. 네. 나 내일 죽을지도 몰라. 모레 죽을지도 몰라를 종신토록 살아봐요. 그 순 꽃가닥 넘어갈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장재원은 그거에 대한 고려나 고민도 이런 맥락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초딩스러운 안철수과 비슷한 그 초딩스러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형이 무서운 건지 몰라요. 본인이 안 들어가 봐서. 실제로 사형수들이 겪었던 그 수기 그리고 사형수들을 옆에서 보았던 교도관들의 그 수기들을 보면 그런 책으로 나와 있어요. 80년대에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하니까 그 수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교도관들이 적어놓은 수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결같이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물론 사형제도로서 받는 이득도 있지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교수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뭐 약물형 이런 게 없습니다. 교수형이에요. 그러면 사형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선호하고 교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올바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형제도의 장단점이기도 한데 이미 교화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교화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장점은. 네. 단점은 교화됐는데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거고 그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람이 잔인하고 악독하면 사형을 선고하겠어요 법원에서. 이 사람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형 구형을 받고 집행당하는 사람들은 교화돼서 죽는 거예요. 이 영학은 교화될 것 같지 않아. 그거 어찌됐든 예. 박근혜도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얼마만큼 잔인하게 괴롭히는 거냐 하면 뭐 며칠 있다 몇 달 있다 몇 년 있다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 집행은 대한민국을 안 해요. 이미 20년 동안 안 해왔어요. 예. 앞으로도 30년 50년 동안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이에요. 전 세계의 사형 폐지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에게 만약에 장제원 말대로 사형을 선고를 하면 정말 박근혜가 백골이 신토대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형을 선고를 했으면 역풍이 불 것 같아. 지금 불죠.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막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네. 사형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근혜가 공범이었던 최순실보다 5년을 더 형량을 받은 거잖아요. 검찰에서 구형한 거죠. 네, 검찰에서 네, 구형으로는 네. 그런데 검찰의 최종 의견의 상당 부분이 박근혜가 검찰에 요청해도 출석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 이 태도를 태도. 네. 태도를 문제를 삼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18개의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뇌물수수. 그럼 뇌물에 대해서는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잖아요. 이상. 보통 네. 형법에서는 이렇게 뭐 징역 1년 이하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형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건 그 마차님이 말씀하신 역풍도 좀 걱정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무기징역을 해도 이게 실제로는 징역 30년과 무기징역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무기징역이 더 가벼운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상 징역이 딱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뭔가 무기보다는 훨씬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이 30년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이 판단한 네. 뇌물액이 592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1억에 10년씩 치면 590이 뭐 거의 50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500년이구나. 예, 그렇죠. 아, 그런데 법에 맹점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 벌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는 거는 기한이 한정돼 있어요. 예, 저번에 3년이라고 예, 설명해 예,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 황제노역은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까가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역을 허용할지를 위해서라도 이 박근혜의 재산, 차명재산까지 이 철저하게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그 검찰의 그 범죄수익관수부 전담부서가 따로 생겼잖아요. 뭐 거기에서 또
수고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박근혜 구형에 대해서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로서 30년 유기징역형을 구형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살짝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고형량이랍시고 이렇게 구형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 재판부의 성향을 봐줘야 되거든요. 이 재판부가 박근혜 심리를 하는 재판부가 최순실 안종범을 선고했던 재판부예요. 그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데 그 재판부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최순실을 20년 선고했잖아요. 네. 25년 구형했는데 20년 선고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역대 그 재판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리 질렀겠지. 예, 20년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벌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에요. 또 하나 안종범 6년 선고를 했죠. 검찰에서 6년 구형했는데 6년 선고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딱 하나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였어요. 네, 네. 아 그러면 박근혜는 3급 이상 급으로 따지기는 어렵죠. 아니요. 네. 별정직이에요. 아, 1급은 장관급이고 대통령은 별정직으로 나가는데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그렇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안종범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법리가.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부의 생각을 보았다면 정말 무기징역형을 구형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사법부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을 구형을 하면 사법부가 30년을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화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그 죄질이 너무 나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너무 커. 라고 했을 때 45년까지 가는 거예요. 유기징역형으로. 네.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30년보다 덜 살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사면. 보면, 사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면인 경우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무기징역 수감된 사람들이 평균 25년에서 27년 정도를 살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명정님 말씀대로 30년 구형을 하든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든 어떤 우리가 형량을 보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 기간을 얼마만큼 그 수감대에서 그 형량을 살 거냐 하는 그걸 따지고 볼 때 가장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건 45년이죠. 그러니까 30년 구형을 했고 아까 명종님 설명해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 가중처벌을 해서 50% 더해가지고 45년을 구형을 하면 가석방을 위해서는 총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5년을 선고를 했을 때 30년을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짧으면 15년, 길면 25년 정도를 살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징역이라는 그 선고 자체가 듣기에는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숫자를 딱 매겨서 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선고 기간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년 전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막 당선됐던 그 때란 말이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20년, 30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약간 섣부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의 복잡함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민국 사법부나 정치권 이게 사법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형량이 확정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보통 이 사면과 감형들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해줬어요. 노태우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예.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기업인들도 그랬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내주는 돈 이걸로 사면을 해줬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엔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물며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집권을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때가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무서워. 오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아. 사면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사면의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보면
그 감형이나 사면의 조건이 형량의 예, 예, 예. 3분의 1을 채워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특별사면 같은 예, 예.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형량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감형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법관이 할 수 있는 감형. 늘릴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거든요. 장량 감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있어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유기징역형에서 감형하는 거하고요. 무기징역형에서 감형하는 거, 사형에서 감형하는 거는 단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유기징역형 45년형이 확정이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 유기징역형이 감형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감형 단계가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각 단계별로. 아,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몇 년을 살고 나오느냐 안 살고 나오느냐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몇 년을 사느냐 30몇 년을 사느냐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죽을 거니까. 왜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 전에 죽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치인과 권력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본보기로 딱 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뭐 인터뷰 짤막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유영아 변호사가 접견을 할 때 빨리 나오시면 어디서 뭐 회를 사드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박근혜가 제가 뭐 나갈 수나 있을까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예, 예. 근데 그런 태도를 보면 지금 명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한테 벌써 보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뭐 90몇 살에 나간다 하면 그 이후의 삶이 내가 내곡동에 몇 억짜리 집이 있는 듯 반겨줄 가족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가 나와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1년 동안 엄청 헬스를 하잖아요. 예, 예. 몸짱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둘의 그 상황이 너무 대비된다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씨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당시 자기가 엉망으로 더럽혀놨던 이 정치와 시대가 어떻게 정화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박근혜가 정말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도 그렇고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 때랑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이때 전두환 노태우도 재직 당시에 비자금 뇌물 사건하고 12.12 사태 그리고 5.18 사건으로 퇴임 후에 검찰에 기소가 됐었죠. 이때 또 웃긴 게 이 두 사람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같은 법정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받았다는 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뇌물수수 해서 10개 정도의 죄목으로 전두환에게는 사형을 구형을 하고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합니다. 이래서 구형을 한 대로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가 됐고 노태우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2년 6개월로 선고를 받아요. 네. 그런데 김영삼 정권 때 이 사람들을 특별사면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구속해서 산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뼈아픈 실수죠. 이 사람들을 사면해 준 것 자체가. 이때 어땠어요? 저는 이때가 너무 고3 말이어가지고 네.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민간인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김영삼 정부 말이었어요. 12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내가 이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였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사면 안 해도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IMF 상황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IMF로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김대중 당선자는 미국을 다녔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김대중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게 사면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어떤 이런 대동단결의 필요성이 있었던 때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을 해줬다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발을 했죠.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면은 안 된다. 사형인데. 그리고 22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년밖에 안 살고 네. 10%도 안 네.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두 사람이 추징금이나 벌금을 다 냈으면 그나마 자기 몇십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그러면 벌금도 사면받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근데 안 내면 땡이죠. 그렇죠. 안 내고 버틴 게 지금까지 안 내고 버틴 게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세청이 계속 추적해서 지금 그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징금 회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압류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왔거든요. 지금 20년을 어떻게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그 벌금이나 추징금을 냈으면 그다음에 개선의 정이 있다고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사실 그때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주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다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저 상황을 보고 배웠을 수가 있어요. 뭐 2년만 살면 되지 뭐. 몇천억, 그러니까. 몇조 해먹어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도 이런 거를 좀 걱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과 오히려 그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한번 밀어주자. 이런 의견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쪽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민자당이었죠. 3당 합당. 민주자유당, 김영삼 포함해서 김종필. 이렇게 해가지고 3당이 합쳐졌잖아요. 네. 그 3당 합당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불렀죠. 지금의 자유한국당 같은 바른당, 바미당 같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풀려나왔다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벌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2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대로. 저도 이때 잘 몰랐지만 또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2년만 살았다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사면을 왜 이렇게 해줬을까라는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용서를 해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역사적으로 남긴 거죠. 그게 불과 작년 재작년 2016년까지는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권이 있었어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에서 사면권을 가능하면 행사 안 하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생계사범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서민들을 위한 생계사범은 사면을 해주지만 정치인,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사면 안 해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불과 작년부터였어요. 우리나라에 다시 살아난 게. 그 전까지는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 해주는 거거든요. 돈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돈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던 시절이라 어떻게든 그거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장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국기를 흔드는 것이 20년 동안 계속 진행해오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단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뺏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사면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다니. 그래서 개헌이 중요한 겁니다. 네. 사면권을 제안해야죠. 대통령의 사면권을. 네, 일단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의지를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후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개헌안 마련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꾸려졌고 30여 명의 위원을 선정해 본격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월 초순까지 최대한 국민 의견을 이제 수렴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헌법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쟁점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정 때 사용한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한 권역별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의견, 전문가 견해를 망라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입니다. 세계분과에서 수시토론을 벌이고 있는 특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조문안 작성에 들어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4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정권 연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현재로만 보면. 그렇죠. 뭐 거의 이야.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헛발질을 저렇게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연장 못 시키면 또 우리 용도딸에 빠져 죽는다는 표현 쓰잖아. 자동 연장. 그 싹수를 보면은 그 나무의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예. 싹수가 너무 노라니까 얘들은 제대로 못 크다가 결국은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전국이 요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똑바로 해라 자유한국당 잘한다 홍준표.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말아먹고 있다고. 뭐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제목으로 썼죠. 예 쓴다 홍준표 망했다 안철수 넘사벽 문재인 뭐 이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희 복지유권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이분은 일명 체기바라로 불리우십니다. 땡큐입니다. 예, 우리 최 박사님. 자, 다음에 이상구 복지유권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그리고 복지유권 소사이어티의 사실상의 모든 것. 퀴즈맨 홍보팀장 서정우님. 안녕하십니까.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꼭 목소리를 깔아요. 오늘 방송의 목소리 코드는 버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음은 안 돼요. 저음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스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잡설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오시죠. 네. 하승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나올 때마다 왠지 내가 새로운 공부를 당할 것 같은 아, 네. 뭐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아니,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항상 사람 좋으셔가지고 항상 허허실실 웃으시는데 그 속에 무서운 칼은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느낌적으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날짜로도 이제 3월이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봄이 온 거죠, 뭐. 오늘 밤에 비가 내린다는데 이 비가 봄비냐 아니면 늦겨울 마지막 비냐 이런 논쟁이 낮에 잠깐 있었습니다. 겨울비냐 봄비냐 이런 거냐. 예. 3월 1일부터 봄비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날씨는 3월 한 중순까지는 그렇죠. 겨울 날씨를 보이잖아요. 꽃샘추위가 한번 왔다 가야지 봄이 제대로 느껴지죠. 예. 네.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게 이 계절이 바뀌면서 사람에게도 뭔가 이렇게 활동력을 부여하고 생기를 부여하고 뭔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기 그 청계천에 있는 버들 그게 꽃망울까지는 아니고 이제 싹이 틀려고 나오는 걸 사진으로 봤는데요. 야, 그 추운 겨울을 또 잘도 견디었구나. 정말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생명은? 이분들이 이런 감성적 얘기는 못해.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당황하고 계십니다, PD가 지금. 아, 괜찮아요. 뭔가 뭐. 반응이 올 줄 알았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무반응.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고개만 끄덕끄덕.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잡설은 빼고요.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목소리가 느끼한 남자 버터 서정우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독일, 스웨덴, 스코틀랜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일단 이제 복지국가라는 게 떠오르죠. 근데 더더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전부 소선구 제도가 아닌 비례대표제 아니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나라가 스코틀랜드가 있는데요. 영국과 한 대륙 안에 붙어있죠. 뭐 우리나라 남북한 같이 돼 있는데요. 영국과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가 소선구제인 영국은 대학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인 스코틀랜드는 무료죠. 대학교 등록금이. 즉 복지국가는 거의 대부분 민의가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빨리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무겁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이 칼럼도 92회, 9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2회 때는 독일 최저임금 경험과 복지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93회는 김진희 교수님을 모시고 노동의 가치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똑같이 팟빵에서 이상희로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다운로드와 댓글이 안 나와서 제가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고되길 바라신다면 달지 말고 저를 구해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운로드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전략 중에 가장 기본이라는 읍소 작전을 지금 예. 구사하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문제. 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합의할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본위원회에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아, 답을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내용이 길고. 자, 이번 주 문제 개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 조건의 동의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전체의 3분의 1, 2번 전체의 2분의 1, 3번 전체의 3분의 2, 4번 엿장수 맘대로. 아무도 안 웃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웃긴지 안 웃긴지. 어쨌든 보통은 1번이 답이었는데 이분은 1번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번이 아니고 4번이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라면 2번과 3번 중에 하나겠네요. 네. 만장일치. 예. 아, 만장일치는 안 넣었네요. 5번에다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을 뻔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사실은 지난주에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네. 하 변호사님 나오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놀랍게도 하 변호사님이 약 2개월 전에 비례민주주의연대 이야기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소속이 비례민주주의연대만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방송이 나간 뒤에 얼마 후에 하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구가 하나 생긴 거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어요. 새날 덕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비락이 좀 뭐 대통령이 바쁘신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겠습니까? 청와대 누군가 듣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듣습니다. 아마 청와대 비서관께서 들었지 않았을까요? 주무 비서관. 아,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몇 개의 팟캐스트는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대단합니다. 혹시 임명장 받으러 갈 때 팟캐스트 듣고 임명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2개월 전에 세간 알아둔다 해서 이 소재를 다뤄주셨는데 정말 이게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지금 특별기구 만들어지고 이제 저도 거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가실 때는 저 새날 현수막을 목에다 슈퍼맨처럼 차고 들어가시면 예. 뭐 저는 뭐 우리 방송은 듣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예. 원래 하승수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한 열정과 컨텐츠 를 항상 사회의 만방에 알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럼요. 적임자가 누구냐? 하승수입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하 변호사님을 인선하는 것만으로도 다수 국민들이 아 이제 대통령 여지가 이렇게 실리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예, 예.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개헌 작업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께서 개헌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네. 지금 부위원장 겸 국민참여단장까지 되신 거란 말이죠. 네. 책임 막중하시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2월 13일 날 이제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3월 13일 날 대통령께 개헌안을 보고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은 뭐 정신없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도 의견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의견 수렴하고 의견 수렴해서 잘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아침에 제주도에서 이제 간담회하고 막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바쁘시구나. 이게 아까 며칠이라 그러셨죠? 3월 13일 날 이제 대통령께 네.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3월 13일 날 보고하면은 대통령께서 한 3월 20일경에 만약 발의를 하실지 아닐지는 그때 최종 결정은 하신다고 하는데 발의한다면 3월 20일 정도에 발의하실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날 발의가 되면 곧바로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맞춰서 이걸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표결하고 나서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역산해보면 6월 13일 날 국민투표하려면 한 5월 15일 전후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만 지방선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20일 날 만약 발의를 하신다면 5월 15일까지 한 55일 정도 기간 동안 국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일단은 뭐 국회에 상정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단 국회의장님께 네.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네네. 국회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여야 간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예의를 갖추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네. 그 부분은 뭐 대통령께서 아마 3월 20일에 이제 국회 상황이나 이런 거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어쨌든 3월 20일 날 발의한다라고 하면은 하실 수 있도록 안을 만드는 게 이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특위의 역할인데요. 어쨌든 발의를 그 시점에 그냥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 말씀대로 뭐 또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아마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나온 게 네.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이라서 네. 냅두면 평생 못하겠다 이 상태로 지금 그 법에는 정해져 있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발의나 헌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부가 원칙적으로 주도하는 게 맞다는 그런 당위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못 믿겠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하는 건 불가능하다 해서 변호사님도 대통령이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신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밖에서 예.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맞습니다. 그 자리를 떡하니 맞는 것과는 예. 많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예, 예. 저도 뭐 갑작스럽게 역할을 하게 됐는데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게 실제로 발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발의해서 국회에서 이게 또 통과가 돼야만 결국에는 뭐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민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이 31년 만에 개헌안이 발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작업에 저도 좀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쨌든 작년 연말부터 제가 계속 대통령께서 발의하라는 걸 뭐 여기 세간나라든다에서도 얘기하고 경향신문에서 칼럼도 두 번이나 제가 같은 주제로 쓰고 해서 어쨌든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셨으니까 어쨌든 뭐 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한 일입니다. 네. 기구의 명칭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예. 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발의를 직접 하시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발의안 네, 내용을 예. 마련하는 거 예, 예, 이거는 예.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발의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정부가 내용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네, 예, 국회로 하여금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는 이런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답을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마 또 여기 세간나라든다 듣고 계실 테니까 청와대에서 그 정부적 판단은 청와대에서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좋은 안을 만드는 게 저희 특위의 역할이라서 그리고 최대한 통과 가능성이 있는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역할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정부적 판단은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은 네. 사실 그렇게 궁금하거든. 네. 그러면 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곳의 구성이 네. 엄청나게 뭐 어떤 큰 기구인지 뭐 네, 네. 얼마 정도 인원이 들어가 있는지 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33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장 맡고 계신 정혜구 위원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저하고 이제 연세대 로스쿨의 김종철 교수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이제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분과가 세 개가 있는데요. 헌법이라는 게 뭐 지금 31년 동안 지금 개헌해야 될 요구 사항들이 다 누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총강 기본권 분과에서 헌법 전문하고 기본권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정부 형태 분과에서 가장 최대 쟁점인 정부 형태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국민주권 지방분권 분과에서 뭐 자치분권이나 직접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최대한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걸 뭐 아주 거창한 뭐 범정부적인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가 역할을 해서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3명의 위원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원들의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국회나 시민사회 학계에서 누적되어 왔던 개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듣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네. 국회의 그 네. 권위를 무시해서 대통령이 했다 뭐 이렇게 네, 법에 헌법에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또 네. 한편에서는
적어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만들려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네. 이 법무부 장관이 실무분과위원이 되는 그런 범정부적인 그런 기구를 크게 해가지고 네. 한 1년씩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좀 소금을 한 거는 나름대로 어떤 국회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제가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오히려 또 국회하고 관계에서 더 대립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활동하는 특별위원회가 완전히 백지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년 1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못 봐가지고 결론은 못 내렸지만 충분한 논의는 국회에서 된 게 있고 또 국회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하고 관계해서 오히려 국회를 좀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31년 만에 발의하는데 아주 그냥 큰 조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좀 존중해서 그걸 바탕으로 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국회와의 관계를 많이 배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왜 대통령이 나서냐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 1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가 꽤 많은 돈을 써가면서 1년 동안 했는데 합의를 보거나 결론을 내린 게 없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은 생산을 해냈지만 저는 야당이 사실은 그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건 진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정당에서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뭐 28억 원 이상의 예산을 썼는데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결과물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야당이 대통령이 발의하는 걸 무조건 그렇게 뭐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입법부라고 하는 건 법을 만드는 것인 건 맞는데 대통령이 법을 만들 권한을 준 건 국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도구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왜 박근혜 정권 때 국회 통과 못할 것 같으니 계속 시행령으로 내려꽂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그 집단이 이제는 공약으로 다 같이 걸었던 그 개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니까 그것도 이제 선거의 유불리 사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도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종의 태엽 사태를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당위성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은 손 들어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여론조사 해보면 우리 국민의 한 70% 이상은 개헌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런 예지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난 헌법이 만들어진 지가. 그 사이에 우리가 엄청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한 20년 전에는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사실상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이게 뭐 경제와 산업을 양극화시키고 뭐 소득 격차를 심화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뭐 금수저 흑수저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이 재반의 민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된 네. 환경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네. 것, 이런 조건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헌법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정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정표가 지금 너무 낡아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예, 예.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 과정을 매끄럽게 거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못해주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막상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요. 지금 이제 막연하게 개헌이 필요하냐 아니냐 물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개헌 안에 담길 수 있는데 이 개헌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아마 훨씬 더 제가 보기엔 필요성 공감도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제가 그 농민단체들 의견을 접수했는데요. 1200만 명 서명을 받으셨더라고요. 어? 예. 1200만 명? 네. 1200만 명 서명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은 농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지금 좀 농업을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거, 농업에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달라. 우리가 먹을 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좀 담아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법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지원액을 얼마를 해다 이런 건 헌법에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농민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농업이라는 일이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달라 그걸 하는데 1200만 명이 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헌법에 담긴다는 게 국민들이 알려지게 되면 다 자기 삶하고 연관돼 있다는 걸 농민은 농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다 알시게 될 겁니다. 뭐 노동과 관련해서도 지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걸 넣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번 개헌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 뭐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동일가치노동을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도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지금 헌법에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은 신체 장애자라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신체 장애자에게 뭐 국가가 보호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 조약도 만들어지고 인권과 관련된 진전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헌법에 반영도 안 돼 있고 지금은 다 장애인이라는 말을 법률에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뭐 장애인 차별 금지법. 근데 헌법에는 신체 장애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요구들은 사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정당들의 이해관계 문제를 떠난 문제인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저는 훨씬 아마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쭙게요. 네. 1200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그게 1200만 명이면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득표수 정도거든요. 뭐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는지도 저도 뭐 제가 검증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 숫자가 뭐 어느 정도 뭐 정확하냐를 떠나가지고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거 저는 예. 농민단체들이 그걸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열망으로 받아들이면 네. 그 정도로 절박하게 네. 서명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네. 국회에서 1년 세월을 까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1년 세월 동안에 방금 우리 하성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민이라든지 네. 노동이라든지 네. 보건의료라든지 네. 복지, 장애인 네. 각 분야별로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국민적 토론을 해가지고 이 분야는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은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 것인지 이걸 놓고 각 분야에서 토론을 하게 했으면 네. 우리 사회가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의 아마 청사진을 그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1년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소수 전문가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논의하는 데 그쳐버리고 보고서 내고 끝내버렸잖아요. 네, 네. 저는 이 1년이 너무 아까워요. 맞습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그 1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단체, 농민 단체 다들 헌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평소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게 노동, 농민,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작년 1년 동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개헌의 모습들을 좀 그려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잘 수렴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모습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보건의료 분야도 네. 지금 이제 건강권을 네. 헌법에 이렇게 담을 것인가를 네. 지금 우리 학계 차원에서 논의 시작했거든요. 네. 네. 최근에 논의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사실 이 건강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금 헌법에 보면 보건에 관한 권리 해가지고 한 줄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게 보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막연합니다. 네. 지금의 건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확장된 새로운 개념을 이제 담아내야 되는데 이게 여전하게 네. 소수 전문가들의 지금 논의 영역인 거예요. 지도부들의 네. 일부 네. 지도부들의 논의 영역이고 이게 지금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 네. 이분들 사이에 광범위한 논의 의제가 지금 전혀 못 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건강권은 그리고 또 노동권, 각 분야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헌법상의 권리가 국민적 의제로 이렇게 공론화되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한 건데 저는 이번에 우리 하성수 부위원장님 활동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시는 그 헌법 그 개정안이 이제 국회로 네. 오게 되면 네. 그때는 이 내용이 전면적으로 전면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국민적 공감대를 폭발적으로 불러내는 네, 네. 어떤 그런 계기로 이게 작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헌법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요. 건강권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진짜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고 안정권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든지 최근에도 여러 뭐 화재 참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안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 같은 권리들 이런 것들은 새롭게 명시해야 될 기본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담아내고 그게 공개가 되면 말씀대로 정말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시든 뭐 발표를 하시든 하면 폭발적인 저는 공론화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하도 정부나 국회가 안 하는데 익숙해가지고 너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하면서 1200만 명이나 서명받고 또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합의들을 만들어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놔서 아마 그건 우리 하 변호사님의 아이디어 같은데요. 문제는 통상적으로 요즘 청와대 청원 이 되면 한 며칠 만에 금방 20만 건 넘어간 것들이 요즘 쉽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22개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쭉 둘러봤는데 뭐 검찰의 기소 독점권 폐지 요게 이제 1등으로 8천 명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또 꼴보기 싫으니까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권을 보장하라. 요 부분 또 4,200명. 또 정부 행태 중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 이게 4천명 지지해서 각각 1등 2등 3등은 했는데 나머지 정말 더 중요한 지방분권이나 자치재정권 강화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성 강화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천 내지 이천 대 머무르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게 저 국민들의 동의가 적은 것 아닌가 하고 좀 우려가 됐는데 혹시 여기에 국민들의 지지가 적으면 발의된 개헌 안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온라인은 그야말로 저희가 개헌에 대해서 좀 쉽게 어떤 내용들이 개헌에서 논의되는지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뭐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뭐 찬반이 많다고 해서 그게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올려져 있는 게 22개 의제가 있고 조만간에 6개 의제가 합쳐져서 한 28개 의제가 올라가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것들은 이번 개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많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홈페이지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언제든지 그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헌법 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달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에다가 검색창에 국민헌법 이렇게 네 글자를 쳐넣으면 네, 바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예, 바로 그 상단에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날 청취자 여러분들 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고요. 들어와 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야, 이게 나는 개헌개헌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했더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좀 지금은 아무래도 검찰에 대한 좀 불신이 많다 보니까 검찰의 예, 권한을 줄인다든지 국회의원 뭐 소환제에 대해서 좀 예,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또 그거 말고도 뭐 아까 말씀드린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들은 꽤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 저는 그 이번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네. 학생 교육 차원에서 특히 고등학생이 좀 되면 그래도 미래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만들어질 헌법은 미래에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의 인생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라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한번 좀 들어가서 네, 네, 헌법이 고쳐진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이제 쟁점들이 다뤄지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보고 좀 들어가 보라 하는 것도 네, 공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노동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동 인권이 굉장히 강조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죠 또. 네. 그러니까 헌법에 그게 담겨야 될 텐데 네, 노동계에서도 좀 많은 노동자들이 좀 들어가 보라고 좀 권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고 혹시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말씀대로 좀 뭐 어디 단체에서 활동하시거나 학교에 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카드 뉴스가 그래도 개헌의 쟁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때까지 나온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한 컨텐츠라서 예,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부하는 거거든요. 함께. 네, 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헌법을 만들며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원표비력 이름 붙이는 이유가 네. 자기들끼리 세미나 좀 하고 뭐 공청회 비슷한 거 좀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런 주제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만드는 금이라는 걸 더 담으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가 작년에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8월 달에 뭐 온라인 홈페이지도 똑같이 만들고 또 뭐 시민들 원탁 토론도 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안 됐습니다. 특히 원탁 토론 같은 게 무산됐습니다. 야당 일부의 반대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어쨌든 그런 토론의 장들을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최초의 국민개헌이 진짜 되게 만들려고 온라인으로도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작년에 국회가 한다고 하셔놓고 못했던 원탁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 800명 시민들이요. 그 저번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아마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800명이 전국의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개헌의 중요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민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국회에서 계획에 발표됐던 토론회인데요. 국회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짧은 기간이라고 자꾸 비판하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개헌하는데 우리 어떻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게 정부 형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토론 주제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토론 주제로.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헌법 개정이라는 건 약간은 뭐랄까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영역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정말 우리가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사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서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청년들, 청소년들도 160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따로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민개헌 제가 아까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개헌이라고 이상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의미의 국민개헌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온라인 홈페이지도 이렇게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국민들이 찬반 의견 달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은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어쨌든 잘 돼가지고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은 정말 촛불헌법 이번에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1년 세월을 이제 까먹은 게 제가 참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국민 개헌, 국민 헌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사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 어쨌건 문제는 지금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열흘을 1년같이 활용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열흘을 1년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라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역시 온라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보고 맞습니다. 네. 검색창에, 네. 포탈 검색창에 국민 헌법 이렇게 맞습니다. 치고 들어가서 네. 쟁점이 뭔지 한번 보고 우리 여기를 한번 남겨보자. 네, 객관식이니까 네. 찍으면 되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인께서 조건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열흘이 아니라 앞으로 한 석 달쯤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 네. 열흘 동안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네. 우리 의견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 혼자만 남기지 말고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다 소문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남기기 운동을 벌리면 열흘을 1년같이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다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 국민헌법 치시고 꼭 좀 들어오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그 한국인의 특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닥쳐서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 자체를 관심 없다가 갑자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헌법적 소양들이랄까 준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그걸 모아내는 기간에 가까운 거지 네.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운동을 하면서 뽑은 사례로 뉴질랜드 같은 데를 보니까 유튜브에 선거법 개정 관련된 국민 토론하는 이런 풀을 봤는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좀 모아가지고 한 세 차례 정도 TV 공개 토론으로 해서 공중파에서 생중계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국민들이 댓글 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굉장히 삽시간에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또 쟁점도 부각시키고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이 방송 쪽에다가 요청하신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방송 쪽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죠. 예. 이게 이제 개헌안이 아직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이제 아직까지는 좀 방송 쪽에서는 좀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좀 다뤄주시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쟁점 토론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토론은 가능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언론은 이게 좀 핫 이슈가 아직 좀 덜 됐다라고 보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발표가 돼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쟁점 토론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의견을 듣는 단계다 보니까 원래 한번 놓친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살짝 이슈가 됐을 때 했으면 또 모를까. 그 자체도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으로서. 네. 사실은 좀 그것도 웃긴 게 지금까지 TV에 대한 의존성 없이 촛불 나왔고 정권 교체했는데 굳이 또 이제는 또 지상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국민 헌법 만드는 그런 부분을 토론하는 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거기 꼭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의 저는 국민 생활을 정말 믿어요. 단기간 내 해내는 열흘을 1년처럼.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막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를 예. 지금 보니까 하루를 거의 초단위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쳐요. 만들어지겠죠. 뭐. 예. 날새기 해서도 만들어질 텐데. 결국엔 또 국회 통과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만든 법을 자, 이쪽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심의해줘라고 보내서 그거를 예.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하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속한 국회에게 개헌을 맡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이면 자유한국당이 전체가 다 반대하면 개헌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개헌안은 표결을 할 때 기명 투표를 하긴 합니다만 그게 꼭 당론으로 이게 다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좀 기대를 가져보고요. 왜냐하면은 또 일부 개헌의 내용들은 정당을 떠나가지고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권 쪽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 관련해서도 어쨌든 지방분권은 뭐 보수도 지금 원하는 거고요. 뭐 제가 이렇게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면 보수적인 단체분들도 지방분권은 꼭 해야 된다. 이번에 안 하면 지방분권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소멸론 요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헌을 원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말씀드린 농민, 뭐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지역에 사는 뭐 지역 지방분권을 바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개헌안이 막상 발표가 되면 아주 여론이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사실 재작년에 탄핵될 때에도 이게 탄핵 소추 처음에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도 원래 의석 분포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탄핵으로 가지 말자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탄핵으로 갔더니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민주주의 역사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제 야당은 현재까지는 야당은 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이 들끓는 여론을 또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야당의 입장도 좀 바뀐 게 원래 뭐 시기를 두지만 시기를 정하지 말고 논의하자 이러다가 올해 연말까지 하자 이러다가 최근에는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게 10월 달까지 하자 이렇게 점점 더 당겨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아니 분권 개헌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냐. 이번 시기 놓치면 기원 안 되면 당신들 책임질 거냐 이런 이야기들 하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많이 여론에 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의 개헌안만 발의된다면 그리고 민심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그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이분의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최근에 이게 말하자면 박근혜 탄핵 과 정권 교체의 그 과정을 비슷하게 거칠 거라는 거예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이제 하나의 이슈의 나라잖아요. 이슈가 있으면 그걸로만 논박을 하는데 막상 개헌이 닥쳐서 그걸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뭐 홍준표의 어떤 전횡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일사불란하게 개헌을 반대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탈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개헌에 관련해서 최소한 20, 30명의 국회의원들이라도 이탈할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체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갔던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물론 홍준표는 현역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 같은 꼴통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나름대로 이렇게 건전한 보수성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대선 전에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 개헌 자체에 반대한다는 건 뭐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로지 지금 시기 문제 가지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발의를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에서 쭉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 명분상 이거를 그냥 뭐 시기 문제 하나만 가지고 반대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 지금 저희 특위가 준비해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용에 대한 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결국 민심의 이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 세부적인 법조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상임위나 법사위 통과를 안 하고 저 국회의장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어 있나요? 네, 헌법상으로 보면 60일 내에 표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현재 절차로 보면 본회의로 바로 그냥 상정해서 표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장님 예방했을 때 혹시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하셨는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 아직까지는 뭐 저희 정혜구 위원장님이 어제 그 국회의장님하고 정당 대표님들도 면담하고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소장 쭉 면담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의견을 듣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발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뭐 논의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싸잡아서 국회를 욕하지만 사실 현재 국회의장은 굉장히 개헌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최대 수건이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국회의장실과 뭐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하고 막 그래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도 시기 이견만 있을 뿐 결국은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인 거잖아요. 네.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결국 국회 통과 문제입니다. 국회 통과되면 뭐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로 가는 거고 국회에서 3분의 2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0일 날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고 치면 5월 15일 정도에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0일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정말 그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논쟁을 하고 온 국민들이 사실 이번에 좀 개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민심이 흘러가는 대로 저는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이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동의해서 통과시켜라. 이번에 이거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 저는 도도한 민심을 거스르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6월 13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10월 뭐 12월 이야기하는데 그거 진짜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게 그때 합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개헌 아니라는 건 대충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쟁점도 다 나와 있고 일부는 동의가 다 됩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농업 문제, 뭐 지방 분권 문제, 기본권 상당 부분은 동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남아 있는 건 그 최대의 쟁점이 정부 형태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뭐 밤샘 협상이라도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저는 뭐 6월 13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발의를 추진하신 건 정말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저는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10월 12월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때 어떻게 그때 합의가 돼서 개헌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긴급 질문, 네. 궁금증 하나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없다라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특히 법 만드는 건. 네. 근데 보통 기존의 고정관념은 국회건 대통령이건 합의되어 있는 헌법을 놓고 국민이 찬반 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명분상이나 명목상은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권력구조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첨예한 쟁점인 것도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권력구조 같은 것만 다른 상태에서
헌법 안을 두 개를 만들어서 네.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묻는 투표도 사실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개헌안 같은 경우는 찬반 뭐 전체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쟁점별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예,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방식이지 이렇게 쟁점별로 물어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금 특위에서도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나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겠다. 그게 대통령께서 뭐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수기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을 장을 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까지 좀 감안해서 또 야당의 입장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까지 감안해서 뭔가 좀 해법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제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국민의 네네. 지금까지 나온 여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고 싶다. 네. 하지만 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네네.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논의 과정 속에서 네. 어떤 대안을 찾아내게 되면 저는 네. 얼마든지 네네. 우리는 성숙하게 그 합의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는 대통령제지만 국무총리 같은 약간은 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국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4년 중임제라고 대통령께서 표현하시는 그 대통령제 같은 경우도 그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계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지금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다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아니고 내가 가진 권한은 분산시키겠다. 지방분권도 하고 국회에 뭐 감사원 같은 기관은 독립성도 강화하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자기 권력을 좀 내려놓거나 분산시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의 대통령제입니다. 뭐 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접점이 있고. 그런데 야당이 네. 자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대통령제 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할 때 그 네. 대통령제 또 하려고 한다. 그것도 두 번씩 연임하는 4년 중임제를 하려고 그런다. 네. 이 말의 전제가 네. 제왕적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그걸 좀 해명해 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네. 기존의 제왕적 성격이 강한 이 대통령제를 중임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아니고 지방분권을 하면 대통령 권한이 사실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고 지금 국회의 기능이나 권한도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감사원 독립성 강화해서 감사원이 무슨 대통령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이런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으로 역할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도 그런 대통령 의중을 알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개헌은 어쨌든 보다 민주적인 우리가 권력 구조를 만드는 개헌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쟁점이라고 한다면 아주 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민주운동의 성과물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통령을 직접 뽑으면서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거냐 문제만 남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밤새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협상하다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뭐 우리가 지금 야당들도 순수한 의원 내각제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유럽의 순수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건 아니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 절충점을 잡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일본식 순수한 내각제는 사실 불가능하다. 네, 그거는 맞다, 지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의원 내각제는 뺐습니다. 예, 뺐고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 권한과 또 국회의 기능 이것을 어떻게 이제 좀 잘 조합할 거냐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럼 좁혀져 가는 거네요. 네, 많이 좁혀졌습니다. 대통령제와 네. 이원 집정부제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에서 지금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시기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달 네, 정도에 개헌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네, 말을 지금 공개적으로 내뱉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옛날에는 이게 뭐 안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냥 뭐 뒤로 그냥 나답받지다시피 했다가 10월 달까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국민의 개헌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준비해 가지고 내용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반드시 이게 일종의 국민 전선
국민들이 개헌을 지지하는 거대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2의 촛불혁명과 네. 비슷하게 네. 지난 촛불혁명이 광화문에서 열렸다면 네. 이번에는 아마 여의도에 향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랬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말은 개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격의 개헌을 할 거냐. 개헌에 뭘 담을 거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하고 싶은 게 지금 저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미래지향적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이 사이에 어떤 전선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시점의 문제. 네. 지금 이제 선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 결집된 힘이 개헌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강구하게 전선을 형성하는가 여기에 결판이 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내용의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낸 개헌안을 만들려고 저희 특위위원들이 다 뭐 합숙까지 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요. 좋은 내용의 개헌안이 나오면 광범위한 지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숱하게 서명을 하고 있고 뭐 천만 명, 천이백만 명 서명하면서 개헌을 원하는 지금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힘들이 다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통과냐 통과 안 되느냐만 딱 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말씀하신 광범위한 개헌연대 같은 게 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헌과는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는 각 정당들은 당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에 각 정당은 책임 있게 당론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입장 가지고 협상하면 또 국회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전선, 개헌 관련 국민전선을 좀 더 세밀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현재의 구도는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정부 형태에 대한 선택에 더해서 정치 구조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전선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구시대의 낡은 정치 구조 현재의 이런 저 양당 중심의 굉장히 지역주의와 개파 중심의 정치 구조를 그대로 잔존할 것인가 아니면 다당제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에 근거해가지고 다수의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구조로 새로이 나아갈 것인가에 그러니까 성자 독식의 그렇죠. 낡은 정치 체제냐 네. 아니면 합의제 민주주의에 네.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정치 체제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대립 전선으로 네. 만들어 간다면 그 야당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도 여기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네. 좀 정치 구조 개혁 이 부분을 좀 더 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것을 국회를 압박하는데 또 실제로 패시브 웨이팅이 아니고 액티브 웨이팅으로 이 국민들이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권하고 지방분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 형태하고 연관된 선거제도 개혁도 이번에 다루게 되고요. 뭐 정치 개혁의 핵심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제 그 비례성의 원칙 정당이 받은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핀란드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선거제도를 매번 국회에서 그냥 당리 당략에 따라서 정하지 말고 아예 헌법 원칙으로 비례성 같은 걸 명시하자 이것도 지금 중요한 논의 주제로 돼 있고 그게 된다면 사실 선거법도 자연스럽게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 들고 많이 외쳤던 것이 이 나라 주권자인 우리들이 이때까지는 대통령이나 국회를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뜻을 많이 밝혔는데요. 그게 이번에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헌법에.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도. 이거 정말 시민들이 설명만 드리면 다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제도죠. 뭐 국회의원 임기 중이라도 해임시킬 수 있는 게 국민소환제도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발안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600만 명이 서명해도 국회에 그게 안건으로 그대로 제출이 안 되고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야만 법안도 낼 수 있었는데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헌법 개정안도 낼 수 있고 법률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국민들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이때까지는 뭐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법안 좀 발의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야 됐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 개정안 법률안을 다 직접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헌에 설사 못 당기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발안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강력한 지지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진짜 광범위한 어떤 정치개혁과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개헌연대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참여 열의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만들려면 그냥 이런 콘텐츠 풍부하신 분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쑥쑥쑥 만들면 되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 열의가 모아져야 예. 동력도 생기고. 예. 이놈의 그 원위주의 나라에서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예. 내가 거기까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뭔가 막 참여하고 이럴 만한 열의는 사실 없어 보이는 그리고 네. 지금도 또 오사 통로가 청와대 청원으로만 너무 막 집중돼 있어가지고 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 중에 이제 새가 날아든다의 수준이 가장 높다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개헌이 원 이슈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보면 이게 이 홈페이지 국민 헌법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더라. 이게 붐업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이제 기사화되는 부분과 등등등등 해서 결국에는 야당이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체념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의 참여 열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헌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떤 부탁인 부탁 하신 말씀.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역할들이나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관련해서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권 초반부에 대통령이 개헌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헌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예. 개헌 소용돌이에 빠지면 보통 대통령들의 권력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 네. 그것 때문에 안 했었죠. 예, 안 했었고 집권 초반기 안 하다가 집권 후반기에 얘기하는데 집권 초반부에 약속했으니까 난 지키겠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꼭 이익이 된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게 뭐 개헌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이슈인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다들 바라는 게 이번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권도 바뀌었지만 그걸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 촛불 들고 추운 길바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그 촛불 들었던 그걸 경험하신다면 이번에 좀 이 개헌하는데 예. 뭐 한 5분만이라도 투자하셔가지고 예, 예, 홈페이지 들어와서 좀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이렇게 수시로 촛불을 들어야 했던 그런 나라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무슨 뭐 그냥 형식상의 캐치플레이즈 같지만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이 캐치플레이즈 딱 한 문장에 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제 사단법인 복지효과 소사이어티가 지난 수년 동안 이게 선거법 바꾸는 거 비례성의 원칙을 네. 헌법에다가 이게 한 조항 넣어야 된다. 이게 진짜 수년 동안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선거 시민사회의 성과들이 우리 또 하정수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 개헌 안에 또 이번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또 뭐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지방 분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진보적인 형태로 담긴다면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복지 효과로 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복지 효과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개헌에 사실 사활이 달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도 기대가 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뭐라고요? 국민헌법입니다. 국민헌법 네 글자를 네. 쳐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헌법. 네. 네.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란 뜻이겠죠. 네네. 국민이 직접 만드는 헌법. 자, 잘 들었고요. 새가 날아든다라도 개헌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래야 개헌이 되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반가운 만남이었고요. 좋은 성과 거두시고 국회로 그 법이 갔을 때도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